신원서주의표의 19번 칼륨입니다. 현재 나노광학 현미경 발명 특허받은 전 세계 최초의 데이터인데요. 광학 1000배부터 광학 2만 배까지의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칼륨도 나트륨처럼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트륨이 좀더 격렬하게 물방울이 일어나는 걸 기포로 봤죠. 네, 지금 아주 작은 조명, LED 조명에도 지금 기포 수소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아주 물방울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나트륨이 좀더 격렬하게 일어난 걸 봤습니다. 역시 낮은 온도의 조명에서도 격렬하게 칼륨 역시도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네, 칼륨은 여러 가지 인체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해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장단점을 알고 조직 구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칼륨 역시도 단일 원자가 아니네요. 다른 하나의 원자의 소연자들이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도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원소 내부를 지금 보니까 아주 미량의 아주 작은 입자들이 보인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소립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알수 없었죠.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시로 가명으로 소연자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참좀 아름답고 좀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광학 2만 배에서 보면 새로운 어떤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미생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칼륨에 있는 만 배에서 2만 배, 저기 위에 보면 조그만한 물방울처럼 점점점 퍼졌다가 탁 터져서 없어졌다 다시 작아지, 그렇죠? 저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반응을 해오는 건데요. 조명에서 부연 구름들이 형성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륨의 원자 구조 중에서 특히 전자 구름이 형성되는 것, 말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지금 오비탈의 개념을 우리는 가상으로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실제 모습으로 지금 촬영해 가는 것이죠.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